일관별 편이지. 아, 그 강의에 보면, 왕초보 그 강의에 보면, 뭐, 편인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오행 강의도 다 있어. 이미 했어, 내가. 다 했어. 그 강의에 보면 다 있어요. 또 하는 거야, 지금. 또. 그러니까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지. 그러니까 그 상이 하나다 하면 법신이 하나잖아. 법신. 이게 뭐 어떻게 된다고? 1100억 화신이 된다고 했잖아.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불 이러잖아. 이러거든. 몰라? 예불 할 때 하잖아. 그러니까 1100억의 서가모니 불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게 1100억까지의 상이 나온다는 거야. 에? 그런 부처님들이 나온다는 거야. 그 부처님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 진리거든. 불, 법. 그 법이라는 게 세상의 진리잖아요. 그게 하나잖아. 그 임수, 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우주도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주의, 이런, 이게 진리다 하면 여기서 모든 이게 만약에 편인이다 하면 그러니까 이 편인에 대한 상이 1100억 개라는 거야. 여러분. 그거 언제 닿을 거냐고. 그렇죠? 그러면 1100억 개를 다 하려면 이 편인이라는 하나의 상을 내가 정확히 알면 되잖아. 그러면 이미 1100억 개를 가진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 편인에 대해서 하는 거죠. 정인면 정인에 대해서 계속 요렇게 또 돌려서 수생목으로 본 편인 지지로 본 편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계속 이리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하는 거잖아. 그 보는 이유가 뭐야? 요것에 대해서 열로도 봤다가 열로도 봤다가 열로도 봤다가 열로도 봤다가 열로도 봐야 요게 제대로 보이는 거잖아. 4차원 3차원적으로 이렇게 딱 보이는 거잖아. 3차원만이 아니요, 이게 완전히. 거기에 이제 삘까지 봐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관상도 그런 거야. 그냥 그 이거 생김새 보고 모형 보고 이거 가지고 관상 보는 거 아니에요. 혈색까지 봐야 되는 거야. 그날 그날 컨디션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관디션.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는 걸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틀려. 그래서, 이 상을 내가 이해하고 아는 만큼 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응? 편인이 어떤 상황들이 내가 살면서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 편인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계속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편인이 고민이 많다는 거지. 그리고 고민이 없으면 고민을 처음에는 안 그랬겠지. 태어나기 전에는 안 그랬겠지. 태어나니까 하나씩 쌓이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편인들이 자기가 의심이 생긴 이유가 믿었다가 당해봐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믿었는데 당해봐가지고 이제 안 믿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그게 다 스토리란 말이야. 에? 편인이려고 누가 했나? 근데 사주에는 바코드로 타고났어. 근데 살다 보니까 이 편인이라는 이 그 본질, 그런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더라 이거지. 이건 누가 심어준 거냐? 첫째는 주변이 심어준 거란 말이야. 첫째는 엄마가 심어준 거고. 가정에서 이제 막 자랄 때는 엄마가 심어주고 막 형이 심어주고 막
이렇게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가. 또 학교 가면 또 학교에서 또 심어주고 하니까 내가 그게 형성이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눈치를 막 보게 되고, 하, 뭔가 순서에 막 밀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나로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그 싹이, 그 편인적인 싹이 나도 모르게 이제 싹 트는 거지. 왜? 나도 살아야 되니까. 애기 때부터, 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젖을 물려야 되는데 가끔 젖을 물리다가 안 물릴 때도 있고, 그러면 애기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아주 기본적인 본능으로, 이렇게 편인들이 가는 거지. 그러면 그 편인들이, 태어나서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지는 심리가 편인의 심리란 말이야. 그 누구 잘못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어? 잘 못 믿겠죠. 뭔가 믿었던 게 잘 안 되고. 예? 그렇잖아. 그 다음에 뭔가 한 번에 되는 게 잘 안 되면, 예? 한 번에 잘 안 되잖아. 그러면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겠어? 아, 한 번에 될까? 이렇게 할 거 아니오? 하다못해 맛있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탁 먹었는데 다음에 거기 가서 먹어야지 했는데 문 잠긴 거야. 막 이런 상황이면. 그러면 어떻게 돼? 미리 막 거기 하잖아. 거기 문 안, 혹시나 잠겼나 해가지고 알아볼 거 아니야. 이런 게 편인이요. 만약에 남자하고 그냥 본의 아니게 어릴 때 사귀었는데 막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다. 제대로 믿겠어? 그것도 아니야. 편인은 어떤 거냐면 뭐 이럴 수도 있어. 이건 또 좀 확장인데. 부모가 싸워가지고 이혼했단 말이야. 그러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상황을 봤어. 내가 그러니까 남자는 믿을 놈이 안 돼. 만약에 여자다 하면 남자는 믿을 놈이 아니라는 상황을 집안에서부터 내가 겪거나 하면 맞잖아. 그 보면 그냥 믿을 수 있겠어? 그러니까 그게 걔 잘못은 아니라는 얘기지. 근데 이게 그런 것에 내가 편인이라는 그 습성에 이제 형성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이건 내가 해로운 건지 유익한 건지를 모르고 형성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인 상태에서 이게 점점 이게 자란 거지, 안에서. 그러면 이제 그런 패턴으로 살게 돼. 그래서 그 편인은 그 내가 형성되어진 나를 수시로 봐야 돼. 그러니까 그 나빠진 것을 다시 또 부정을 해야 돼. 그래야 원 상태로 돌아오겠죠? 맞잖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요거 부정한 거잖아.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오케이? 그게 편인이야. 반대 간 거잖아. 그 여기서 다시 부정하면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해서 다시 부정을 하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가 되잖아. 그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 여기서 부정하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요 상태하고 요 상태하고 같아? 아닌 건 아니야. 같아. 이건 애기 때일 수도 있고 내가 자라서 뭐 노인이 돼서 돌을 닦아가지고 요게 될 수도 있지. 요거는 중간 과정일 뿐이지. 다만 그러니까 그런 거야. 나이를 먹으면 어려지는 게 이게 다시 돌아간다니까.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전생에 만약에 그런 걸 배웠어. 이 생에 나오면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럼 다시 또 배우는 거지. 근데 이상하게 왜 내가 배우지도 않는 것을 막 알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 가끔. 그 전생에 배운 거야. 그게. 별거 아니야. 그 신기한 것도 아니라니까. 이런 논리로 들어가 보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든 내가 이 생에서 요게 요렇게 된 사람하고 요걸 다시 부정해가지고 요렇게 정인으로 돌아온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거야. 여긴 완전 부정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편인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야. 공부하면 이렇게 되려고 공부하는 거고, 그게 수행이거든. 나를 바라보는 거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편인의 정말 안 좋은 버릇이 뭐냐면, 그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그런 편인이 형성됐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여기 편인 사람들 진짜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를 한번 보라니까. 모른다니까.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의심하나? 그건 내 생각이야. 의심 겁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보는 게 정인이라고. 정인은 안 해봤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야. 오케이? 하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편인이 제대로 나를 바라보려면 비슷한 편인의 행동을 보면 돼. 그게 개운법이야, 편인의 개운법. 그게 비겁이 설라는 거란 말이야. 재성이 편인을 극한 거는 진통제 먹는다고 한 거잖아. 그 막 고민 때리는데 돈이 있으면 관심이, 그 고민이라는 관심이 그걸로 보상을 받거든. 그러니까 편인이 만약에 아프다. 재성. 약 먹으면. 안 아픈 약을 먹은 거야. 그거 먹으니까 좀 덜 넣은 거야. 근데 그게 약효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러면 조금 더 센 거를 먹어야 돼. 그거 하고, 내가 괴로워. 근데 어떤 인간 보니까 나보다 더 괴로운 인간이 있는 거야. 이해돼요? 네. 이야, 나보다도 더운 애가 있네. 이게 약인 거야. 이게 알아차리는 거란 말이야. 편인은 또 그런 게 이제 강한 거야. 물론 이제 오행으로도 틀려. 이제 오늘 강의가 그런 오행적인 습성적인 또 편인 강의가 있는 거니까. 그게 이거 얼마나 많은 거냐. 1100억 개라니까. 다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다만 이 그 논리로 들어가야 돼, 이게. 그냥 애우면 안 돼요. 애우면 그게 그 애운 거는 내 게 아닌 거잖아. 그죠? 다른 사람이 이렇다 하니까, 어우, 그거 잘 맞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딱 꽂힌 거야, 내가. 그럼 그걸 애운 거단 말이야. 근데 그건 내가 애운 것일 뿐이지, 그 본질적인 걸 내가 이해한 건 아니라니까. 그거를 이해를 해야 써먹을 수가 있어. 그 사람 편이 다른 상황이 될 때, 아,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얘가 됐구나, 라는 걸 여는 거지. 그것만 가지면은 그 응용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소화를 시켜서 응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내게 돼야 된다는 거지. 응? 그러니까 그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알아야지. 그 아는 게 개라고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 계속 뭐 매주마다 오고 매일 집에서 공부하는 게 개라고. 그럼 그게 이제 개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 습이 되는 거야. 하루라도 안 오면 좀 찝찝한 거야. 그 습관 되는 거요. 그 습관이 돼야 이제 제대로 볼 줄 안다 해가지고 정인 거야. 바르게 볼 줄 안다. 바르게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흐트러지질 않는 거야. 지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란 말이야. 공부하다가 에이, 막 바빠가지고 때려치는 게 아니라 이게 시간 지나면 어느 정도는 아, 이제는 이제 내가 알아서 하는 단계가 정이에요. 정. 그러면 그때부터 지식이 들어와. 그 전에는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니요. 지식을 배우려고 하는, 마치 그 무술 훈련할 때 체력, 기초 체력 단련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 개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체력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골프를 치든 뭐 운동을 하든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다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 그래요, 세상에. 음식을 만들든 뭘 하든, 그때가 돼야 진짜 내가, 배우는 거단 말이야. 그게 정이야.
그러면 그때는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죠. 그게 아는 거거든. 알고, 뭐, 그 다음에, 그, 정이라는 거는 이제 경험도 돼요. 보게 돼.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공부를 빨리 하고 싶으면 무조건 실습해 봐야 돼. 그래야 똥인지 오줌인지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실습하는 사람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무슨 얘기냐. 사주 카페 가서 아니면 저기 저 홍대에서 노땅 뛴 사람, 1년 뛴 사람하고 5년 배운 사람, 10년 배운 사람 딱 같이 붙이잖아. 그럼 여기가 더 낫다니까. 그만큼 실전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걸 정의라고 하는데 그 실전을 하는 거는 정의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해를 하는 거거든. 근데 쉽진 않지. 그러니까 개정해의 이 해는 뭐냐면 완전히 소화한 거야. 소화해가지고 응용한 거야. 그 해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누가 사주를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아, 이 사람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해가지고 지혜롭게 얘기해 주는 단계. 그게 해잖아. 그 해는 응용이 된 거야. 기존에 배운 것을 그대로 앵무새대로 한 게 아니고. 뭐 내가 그런 단계를 거쳤다니까. 지금도 멀었지만 그래도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뭘 원하고 있고 뭐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고 이런 거는 아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얘한테 정말 필요한 얘기가 뭐냐라는 고민을 하게 돼. 이건 공부가 아니잖아, 여러분. 그건 배워서 이게 소화가 돼서 있잖아. 거기서 나온 거거든. 저절로 나온 거야, 그게. 여러분. 아니, 만약에 음식을 만든다 해도 이제 음식 만들 때는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제 숙달돼가지고 이제 뭐 하다 보니까, 이거 넣으면 요거 빼고 요거 넣고 요거 하면 요렇게 되더라 하는 걸 막 배우잖아. 그럼 내가 응용도 막 하잖아요. 창조라는 거예요, 창조. 그 창조가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게 해야 해. 그 해가 지나면 어떻게 돼? 해탈하는 거야, 해탈하면 좀, 해탈한 사람들 보면, 일반 사람들이 해탈한 사람 보면 좀, 이럴 수 있어. 그렇잖아. 그렇지 않나? 그냥 공이니까. 이래도. 그러니까 중도거든, 중도. 그러니까 그 시시비비 뭐 선악 이런 걸 따지질 않지. 못 따져 그거. 그냥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 단계에서도 필요한 게 뭐냐면 마치 보석을 내가 만들었는데 보석을 그냥 두면 돼 안 돼? 녹슬잖아. 그냥 놔둔. 맨날 또 닦아야 되는 거야. 그게 직연이야, 직연. 그러니까 해탈한 나를 또 쳐다보는 거야. 그러다 가는 거야, 그러다. 그 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중. 항상. 그러니까 아주 그 논리적인 거야, 중은. 내가 뭘 잘 못해. 내가 이쪽에 그 어떤 그 성격이 꽂혀 있어. 그러면, 얘는, 요에는 이 얘보다 완전 정반대의 또 특징을 가지고 있어.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재성이다. 얘는 정제야. 그러면 단순하게 이 정제는 이 무재성한테 정제이기를 원하잖아. 그 다음에 이 무재성은 이 정제한테 뭐라고 그래? 너무 정제다 할 거 아니야. 그럼 이 둘의 타협점은 어디에 있어? 중간에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무재성적인 매력도 있고 정제적인 매력도 있어요. 근데 이놈 둘은
정제가 아니라서 한심하다 할 거 아니야. 그 무죄성은 정제라서 치사하고 안 입꼽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반, 반 해. 무죄성적인 거 반. 그 다음 정제적인 거 반. 얘는, 이 요거 할 거. 여기, 얘기는 너무 정제적인 것만 하지 말고 무죄성적인 거 반 하란 말이야. 그게 중이야, 그게.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사는 게 완전 양궁으로 치면 엑스텐 치는 거니까 그렇게 연습해야 되겠죠? 어, 살라가 아니야. 연습하라. 그걸 알고 그렇게 연습해라. 어. 정말 스트레스 받아. 진짜 어떨 때는. 정제, 내가 정제잖아. 정제적인 입장에서 물건을, 그 물건이 이렇게 탁탁탁탁 원위치 돼야 되고, 이제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되거든. 근데 무죄성들은 정리를 안 해요, 아예. 자기가 생각이 들면 정리를 하는데, 원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다니까? 본질이?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해. 근데 요거 잘 들어야 돼. 아니 무죄성들이 왜 정리를 못하냐. 식신재설 성향으로도 얼마든지 이게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하는 게 그것도 정리인데 그런 정리가 아니야. 정제적인 정리를 못한다니까. 그거는 자기가 몰라. 그러니까 무죄성들은 내가 그게 정리가 안 된 건지를 몰라요. 그런데 정제들은 그걸 귀신처럼 한다니까.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정제가 만약에 잔소리 해봐. 그 무죄성 정제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사사건건 시비 건다고 할 거 아니야. 아유 저 쫌생이 새끼 저거. 어, 맨날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어. 정제 입장에서는 환장한다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100번 양보하라 이거야. 5개. 오케이? 그거 안 된 거 정제가 좀 해주면 되잖아. 해주면서 잘 소리. 그러니까 그 얘기라 내 말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럼 그 생각을 하라는 거야. 원래 무죄는 그가 그 개념이 없다니까. 물건을 이렇게 딱 두고 이게 내가 정말 좋은 거면 한 번 더 보는데 그렇지 않은 거는 두고 어디다 놨는지를 몰라.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거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편인이냐 정인이냐 하지 말고 더 비교할까? 그러면 편인은 편인대로 생각하고 무인성은 무인성대로 생각하고 정인은 정인대로 생각할 거 아니야. 그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하면 자기 가진 게 최고다 이거야. 이게 답이니까. 익숙한 게. 그러니까. 그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야 맨날. 에? 정인들은 아 오는 거고 또 편인들은 또 정인 보고 또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맨날 그 형제 싸움 보고 오는 거 아니야 그거. 에? 우리가 그걸 볼 뿐이다. 우리가 관찰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떤 거냐면 아 나사주에 나는 뭐가 있으니까 나는 이렇고 그러면 그 반대를 보는 거야. 그럼 그 반대가 원하는 거, 반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중이야, 중. 그러니까 이런 공부가 어딨냐고, 여러분. 어디 가서 공부할 거예요? 이런 거. 그게 본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상담할 때 내가 얘기하잖아. 보지 말라. 보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애써서 그런 걸 보지 마라. 그러니까 저렇게 보지 않는 사람도 있어야 돼. 그게 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노력을 해도 되지만 그게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약이야. 대신 그걸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세포, 우리 여러분들은 세포야, 세포. 어떻게 보면 에? 우주의
이 연결된 다 세포들이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이 우주거든. 이 안에 세포들이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 몸속에 내가 이 우주에 내가 딱 세포로 태어났는데 이 세포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 세포가 적어도 곰팽이 피는 세포는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만 살면 돼요. 근데 남 곰팽이 핀 거 보고 저 곰팽이 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연히 곰팽이 필 수도 있어. 맞잖아. 선악이라는 게 있는 건데 선악이 없어진다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음양이 없어지는 건데 그건 나만 하란 말이야. 나만. 나만 그래도 민폐 끼치는 세포가 되지 말자.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나는 그 민폐 안 끼치는 세포라고 생각하면서 막 칠렐레 팔렐레 사는 거야. 근데 끼쳐. 그게 모르고 짓는 죄야. 그게 업이야.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 네? 알아야 되는 거요, 좀. 근데 이 편인들은 또 너무 알잖아? 그럼 아는 게 또 병이 된다?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는 거, 수행. 오늘 댓글에 평관의 개운법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평관의 진통제는 술이요. 아니, 진짜 술이야. 평관의 진통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평관 많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하면 다 술 처먹어. 그 술이 위로가 되잖아. 아, 남한테는 뭐라 하지도 못했고. 술 먹으면 막 자신감 좀 생기고. 술이야, 술. 그니까 마테린이 가는 거라고. 그니까 편인이 재성이라는 마약에 걸려가지고 거식이 하는 거나 편관이 술이라는 마약에 걸려가지고 그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마약이, 여러분, 마약이 어떤 거냐면, 내가 의사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야. 내가 아프다. 옛날, 아, 전쟁터에 나가 부상당했어. 몰핀 맞잖아. 그거 왜 맞을까? 절에 있는 스님들이 수행하고 명상하고 하는 게 그거 안 아플라고 그런 거잖아. 그거 마약행위야. 수행이. 여러분, 수행이 마약행위라고. 그 동물이 얘기하더만 스님들 막 10년, 20년 도닦은 거 마약 한번 넣으면 딱 그 기분 느껴본다고. 그거 평관의 개운법이 뭐예요? 수행 아니면 술이잖아. 그렇지? 그 나야. 나 평관격이잖아. 술. 그리고 그거를 내가 해봤고 주변에 아직도 하는 인간들이 많다 이거지. 진짜야. 하는 인간들 보면 이제 그러면 그게 심해지잖아.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맛이 가요. 그분이 와요. 그게. 그 이런 거 좀 알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이래라 저래라는 아니라고 그렇게 되더라라는 걸 우리가 알고 사는 게 똥을 좀 가리면서 사는 거 아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알면 내가 아는 만큼 그 알지 못한 사람한테 뭔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 별것도 아니야. 그게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내가 그냥 그 세포에 그냥 민폐 끼치지 않는 그 한 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역할을 하면 이 세포의 세포가 이렇게 번져 가지고 또 좋은 역할을 하듯이 그런 것일 뿐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나를 닦아야 된단 말이야. 나를. 그 나를 닦을 게 뭐가 있냐고, 여러분. 이게 또 대가리로 해서 되는 것도 아니야, 또. 머리도 필요하고, 몸도 필요하고, 그런 거요.
그거 병관이 병관의 그 개혁법 운동 뭐 이런 것도 돼. 멘탈. 하, 뭐 여러 가지 있지. 근데 이제 크게 본질적으로 보면 그런 진통제가 뭐냐? 술이요. 병관. 그거 망고의 진리라니까. 그러니까 술이요에서 끝하지 말고 왜 병관이 술을 먹냐 이거야.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먹을까? 스트레스. 사람 스트레스잖아. 맨날 아니 여러분 그렇지 않나? 나 옛날 그 저 군대 가가지고 막 그 여름에 갔거든. 유격훈련 딱 끝나고 최고 먹고 싶은 거 생맥주. 그러듯이 그게 천국이야 그게.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 그 편인이 그래도 버틸만 한 거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봤을 때 내가 버틸만 하다. 개운법이잖아. 그게 비겁이 설라는 거야, 편인을. 사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년 운도 그렇지만, 을목이 을목을 본 거, 을목이 을목을 본 거, 을목이 갑목을 본 거는 남을 본 거예요. 아, 남이 요렇게 하더라. 이런 것도 돼. 근데 을목이 을목을 본 거는 나하고 비슷한 인간을 본 거니까 이게 나를 본 거하고도 같은 거란 말이야.